은행 카드를 내가 이렇게 해지하는 이유가 내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, 예? 국민 학생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. 그 그림을 아가씨 보셨어요, 안 보셨어요? 저는 확인을 못 했어요, 못 고객님. 보셨어요? 인터넷에 그렇게 난리인데 안 보셨어요? 우리 은행 직원이. 네, 거기 지금. 보시면요, 제일 예? 위쪽에 김일성 화가 그려져 있어요. 김일성 화가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. 그 제일 밑에 쪽엔 김정일 화가 그려져 있고요. 왼쪽 오른쪽과 오른쪽 왼 저기 위쪽과 아래 왼 오른쪽 아래쪽에 북한 네. 학생이 있는데 거기에 빨간 깃발, 빨간 뭐 마우라, 청그 소년단 마우라를 딱 끼고 북한 아이들이 있어요.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. 북한 아이들은 크고 튼튼하게 그렸고 남한 아이들은 작게 그렸어요. 국기 태극기도 오른쪽은 북한 인공기를 크게 그렸고 왼쪽은 저 뒤쪽 편에 조그맣게 태극기를 그렸어요. 인공기는 크게, 태극기는 작게. 우리나라 무궁화는 다 썩은 것처럼 이렇게 시들은 걸로 그려놓고 북한의 김일성화, 김정일화는 아주 튼튼하게 크게 그려놨어요. 이거를 국민 학생이 그렸다?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. 이거는 최하 전교조 교사 지도하에 그린 그림이라고요. 이렇게 하고 우리 은행이 한 번도 반성을 안 했어. 송길승이가 공산당이라서 그렇겠지만은 우리 은행 그 은행장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은행이 망한다고. 네, 이렇게 맞습니다. 잘못한 게 없다고 사과도 안 하고 뻔뻔하니까 결국 우리 은행은 문 닫게 되는 거예요. 1905년에 조은행이 설립됐지만 이제 망하는 겁니다. 국민이 용서 안 해요. 아가씨가 잘못이 없지만 잘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. 네, 알았어요? 알겠습니다, 고객님. 그거를 명심해야지 국민들이 왜 이웃이 왜 그러겠어? 이유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화를 내고 이유가 있으니까 은행 통장 카드 나처럼 이렇게 해지하는 거 아닙니까? 그걸 아시라고요. 네, 아시겠어요? 알겠습니다. 그래요. 네,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공주였습니다. 공산당이 정치하면 나라 망합니다. 그걸 아셔야 돼요. 네, 감사합니다.